네, 1분 식당입니다. 오늘은 미테리 포스코점을 다녀왔습니다. 설릉역에서 엄청 가까운데요. 그런데 가는 길에 깜짝 놀랐던 게 포스코 센터를 들어갔는데 수족관이 있더라고요. 네, 당황했습니다. 뭐 그래서 광고가 중요한가요? 네, 중요합니다. 네. 아무튼 구경을 먼저 했습니다. 은근히 크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슬슬 헤엄치는 거 보이시나요? 어이구, 이목구비가 뚜렷하네요. 저보다 뚜렷한 것 같아요.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여기입니다. 2층에 있는데요. 파스타나 피자, 빠네 등을 파는 곳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은 강남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가격이 비싸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통 파스타가 만원이 쉽게 넘어가잖아요. 여기는 토마토 파스타, 감바스 파스타 거의 다 8,000원대에 먹을 수 있습니다. 이태리 빠네도 1,800원 정도 하고요. 거의 다 만원 안쪽에 가격으로 먹을 수 있죠. 이거는 이태리 정통 빠네입니다. 이태리에서 원래 이렇게 만드는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맛있는 게 더 중요하죠. 보통 이런 크림 파스타 같은 경우에 크림과 면이 꾸덕함을 넘어서 걸쭉하고 찐득해서 만든 지 한두 시간 됐나 싶은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일단은 그런 거 전혀 아니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바로 나은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느끼한 맛을 좋아해서 면을 먹을 때 크림이 부족하면 조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넉넉해서 다행이었습니다. 빠네하면 기대하는 일반적인 맛의 범주를 크게 웃돌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격 대비 충분히 퀄리티 있는 맛과 구성이었습니다. 빵도 찍어 먹기 괜찮았는데요. 이거 원래 이렇게 먹는 건가요? 네, 당연히 농담이죠. 제 얼굴이 빵으로 가려질까요? 네, 가려지네요. 이거는 고르곤졸라 피자였습니다. 특별한 맛 이런 거는 없었고 그냥 피자다. 딱 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맛과 동일합니다. 이거는 인생 로제 감튀 떡볶이였습니다. 저는 사실 떡볶이 자체가 국물 떡볶이 이런 거 말고 완전히 소스가 떡에 쫙 졸여진 그런 떡볶이 있죠.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로제 떡볶이 또한 엄청 꾸덕한 소스에 쫙 졸여져서 달달하고 느끼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류는 아니었어요. 살짝 덜 꾸덕한 로제 떡볶이였습니다. 그러나 로제하면 기대하는 꾸덕함의 빈자리를 감자랑 치즈가 적절하게 보완해줍니다. 맛도 충분히 괜찮고 좋았습니다. 이거는 베이컨 토마토 파스타였는데요. 면도 쌩쌩하고 첫 입에 먹었을 때 토마토 향도 확 들어와서 좋네 싶었습니다. 배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끝까지 먹은 것 같아요. 가격은 저렴하지만 뷔페에서 흔히 나오는 그런 파스타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괜찮았습니다. 이쯤 됐으면 배도 부르니까 와인 한잔 해야죠. 제가 또 레드와인 조금 잘 알거든요. 레드와인은 원래 탄닌감을 느끼면서 먹으면 내 한라봉에이드입니다. 특별하다기보다는 입가심하기에 좋죠. 오늘은 미테리 설릉점을 나왔습니다. 프랜차이즈점이죠. 다른 곳도 있는데 저는 경험상 아무리 같은 프랜차이즈에서 같은 메뉴를 먹는다 하더라도 지점마다 맛이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해요. 일단 설릉점에서는 괜찮게 잘 먹었던 하루였습니다. 피자나 떡볶이에서는 엄청난 특별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그러나 파스타류는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강남에서 먹는 파스타가 가격이 조금 나가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렴하기도 하고 그런 걸 떠나서 맛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다시 간다면 파스타 위주로 주문하지 않을까 싶어요. 리뷰를 찾아봐도 파스타에 대해서는 나쁜 말이 거의 없는 거 보니까 아마도 동네 직장인분들에게는 사랑받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고요. 다시 평일이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